박상궁. 예, 마마. 내가 빈전에 들면 쉽사리 나올 수가 없질 않겠나. 그러할 줄로 하옵니다. 그 사이 자는 요령껏 다시 한번 사갈 다녀오도록 하게. 예, 마마. 그리고 아직 너는 하교하소서. 거란 정각에 무수리 아이들을 두루 만나서 쥐산단 것들이 하고 다닌 짓거리를 세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마. 예서 더 허송 세월을 해서는 정말로 못 볼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를 것이니라. 알아들었으렸다. 예, 마마. 아, 선생님. 오늘 틀림없이 하마님 나오실 겁니다. 하마님 나오시는 대로 곧 기별을 드릴 테니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못된 것이... 명문 거족의 자손으로 태어난 네가 장희재의 본처를 범하고 그 계집을 시켜 난민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면 나는 너 김준택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니라. 값비싼 놀이개로 친방 무수리를 희롱했다고 하옵니다. 값비싼 놀이개면 그 놀이개를 네가 직접 보았느냐? 본 것이 무엇이옵니까? 이렇게 빌려오기까지 했사옵니다. 대체 어느 처소의 내관이기에 이런 값비싼 놀이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야? 대전 내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 내관? 예, 마마. 그래, 어찌된 영문인지 들은 대로 말해보아라. 예, 친방 무수리가 말하기를 대전 뒷마당에 한지로 쌓은 꾸러미가 떨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공의를 해야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뭔가 이러더냐? 대체 뭘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오, 이런 교활한 것이 있나? 당장 이대로지 못하겠느냐? 오호. 살려! 이런 못된 것 같으니 다음이라면 달라고 해야죠. 그 누리개가 내관 어른의 것인지 어찌합니까? 오, 이것아. 이것은 희빈 마마께서 나에게 상으로 내려주신 것이니라. 희빈 마마라고요? 희빈 마마께 오서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
난 1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더냐? 받고 싶으냐? 받고 싶었느냐고 물었느니라. 갖고 싶다면 주시렵니까? 그야 나한테 잘말 보이면 어쩔 것도 없지. 정말 갖고 싶으냐? 그야 당연하죠.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이야 그런 걸로도 평생 가야 만져볼 수 있나요? 맹랑을 가리켰더니 따라오너라. 마마, 사악한 이빈 장씨가 이름 없는 내간 따위에게 그만한 놀이개를 주자면 그냥 주진 않았을 것이옵니다. 아지노도 그 내관을 아느냐? 아직은 잘 모르옵니다. 허면 그 아이에게 얘기해 그 내관을 내게 데려올 수는 있겠느냐? 애는 써보겠지만 대전 내관인데 소인과 같은 미천한 것에 말을 들어줄런지 그게 걱정이옵니다. 네 수단껏 애를 쓰되 최선당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놀이개는 그 내관을 만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니 그 아이에게 입조심하라 단단히 이르고. 예, 마마. 마마, 관상궁이 옵니다. 무어라. 저런 흉물스런 내 신음을 보았나? 헌데, 그 놀이개가 어찌하여 숙빈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야? 마마, 그것보다도 우선은 그 내관을 부르시어 인고를 묻은 일을 발설을 하였는지, 또 그 놀이개가 마마께서 내리신 것이 틀림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오. 나 살다 보니 별 터무니없는 일을 다 겪지를 않나? 마마, 고란에서만 사는 상국 나인들인지라 때로는 내관들과의 연문도 있사옵고. 그따위 것을 알고 잠이 안 지지 않더냐? 그 놀이개가 숙빈의 손에 있다면 강제로라도 빼앗아 왔어야 할 터이지 대체 내 신놈을 지금 불러서 무엇을 대체 어찌하자는 것이야? 마마, 그것은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저 우선 그 내관부터 다독거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다독일 것은 또 무예야. 그 내 신놈 모르게 묻은 인고를 다시 파내오기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니더냐? 마마, 대전의 후원이옵니다. 내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옵니다. 유념하시옵소서. 알았으니 관상궁은 어서 가서 그 내관놈부터 불러드리라. 예, 마마. 작은 아기로 인해